대전 정림동의 아파트가 기습적인 폭우로 물에 잠겼습니다. 소방서 고무보트로 주민들이 구조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는데요. 구조는 됐지만 아수라장이 된 집과 동네를 보면 막막하기만 합니다. 김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네, 저는 지금 침수 피해가 있었던 서구 정림동의 한 아파트에 나와 있습니다. 피해 규모가 짐작이 되듯 사고 현장은 굉장히 어수선한 상황입니다. 30일 새벽에 내린 폭우로 인해 아파트 단지는 호수인지 땅인지 구분이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현재는 물은 다 빠진 상태이지만 마치 늪지대에 온듯 바닥에는 진흙이 흥건합니다. 걸음도 불편할 정도입니다. 진흙 때문에 맨발에 슬리퍼를 신고 다니는 주민들도 보입니다. 곳곳에는 미처 치우지 못한 가재도구 등 생활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침수된 차량 또한 아직 그대로 주차되어 있는 상황. 차량 내부에는 시트와 대시보드 곳곳에 흙탕물이 한가득 번져 있습니다. 차주도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지 골머리를 앓습니다. 곧 견인 차량이 나서 하나둘씩 침수 차량을 빼내고 있습니다. 주민 대부분이 오량체육관 등 대피시설에서 지내지만 일부 고층 주민들은 여전히 아파트에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집에는 전기도 들어오지 않아 끼니를 빵으로 때우고 있습니다. 누전으로 인한 폭발 우려 때문에 복구 작업 또한 쉽지 않습니다. 힘든 거 많이 있어요. 전기도 안 들어오지. 하여튼 일자로 전부 식구는 좀 뿔뿔이 헤어졌지, 좀 식구들은. 그렇게 됐어요. 힘들어요. 식구들 헤어졌다고 하셨는데. 다 아들네 집 일로 가고 딸네 집 일로 가고 나는 여기서 집을 지켜야 될거 아니에요. 어떻게 돌아가는 것도 알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밥도 못 먹고 그냥 빵 조각을 사다가 이렇게 먹는 거예요. 집 이거 나는 2층이니까 아직 물은 거기는 안 찼어요. 2층은. 그렇게 거기서 자는 거예요, 나는. 그 대신 덥잖아요. 얼마나 더워요.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선풍기도 못 돌리지. 그러니까 힘들어요. 이게 빨리 해결해서 시에서 좀 협조를 해줘가지고 빨리 해결을 해야 될것 같아요. 불편함을 겪는 수재민을 돕기 위해 32사단 서구대대 적십자 등 여러 단체가 이른 아침부터 수해 복구 작업에 한창입니다. 오늘 8시부터 나왔고 지금 아파트 수해 현장에서 진흙물과 진흙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지금 몸은 힘들지만 주민 여러분께서 지금 편안하게 계신다면 열심히 하고 보람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서구의회에서 20명의 의원들이 다 모여서 지금 수해를 입은 가구와 또 지하 1층에 그 흙탕물에 젖은 집기와 가구 등을 지금 구분해서 꺼내놓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고요. 정말 이런 수해를 당한 우리 이재민들이 얼마나 마음의 상심이 클까 하는 생각에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빨리 재발 방지가 돼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복구가 돼서 임시 숙소에 거주하고 계시는 이재민들이 빨리 대구로 귀가하시는 그런 절차를 빨리빨리 좀그 지원해 주고 싶은 마음밖에 없습니다. 복구에는 며칠이 더 걸릴지 알수 없는 상황.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수재민들은 불편함을 감수하고 지내야 합니다. 주민들은 20년 전에도 침수 피해가 있었지만 또다시 일어났다며 한탄하고 있습니다. 침수 재발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과 함께 구호 사각지대에 놓인 수재민에게 지자체의 지원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CNB 뉴스 김경호입니다.